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관찰자 시점이 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 관찰자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보게 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날 방송은 해양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일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사용할 에코백을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세 명의 연예인 진행자들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림을 에코백에 담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려줄 작가를 만나러 제주도의 한 갤러리로 향합니다. 갤러리에 도착한 진행자들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를 기다립니다. 그때 그 갤러리로 아이 한 명과 어른 한 명이 들어옵니다. 진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에게 다가가서 전희수 작가님 이렇게 부르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자신이 작가가 아니라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진행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고 못 믿겠다는 듯이 전희수 작가가 맞냐고 아이에게 확인합니다. 아이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탁자 아래 숨어있던 전희수 작가의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행자들에게 안녕 하며 반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진행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반말로 인사하는 동생의 태도를 몹시 당황스러워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작가에게 말을 건넵니다. 실례지만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진행자들의 존댓말에 전희수 작가는 12살 이렇게 반말로 대답합니다. 어린 작가와 작가의 동생이 모두 반말을 하자 진행자들은 약간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되게 편하게 하네. 우리도 편하게 하면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놓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던 것이 억울하기도 한 듯한 그런 표정과 말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가의 동생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봅니다. 진행자들이 작가를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른에게 먼저 반말을 하면 안 될까? 왜 아이들이 어른에게 꼭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것일까? 왜 어른들은 아이를 만나면 꼭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걸까?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의 더 일반적인 반응은 질문보다는 질타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의 없이 어른에게 반말을 썼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전희수 작가와 동생이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른에게 조언을 하는 태도를 취했다.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했다. 그러니 영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부모님들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이를 만나면 처음 보자마자 흥미롭게도 거의 대부분 나이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몇 살이니? 이렇게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묻기도 전에 나이를 묻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다짜고짜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어른을 처음 만나서 몇 살인지부터 묻는다면, 그리고 초면의 어른에게 바로 반말을 한다면 어른들은 몹시 당황하며 불쾌할 것입니다. 왜 초면에 다짜고짜 아이들을 만나서 나이를 묻고 반말을 하는 어른들은 괜찮고 초면에 나이를 묻고 반말을 하는 아이들은 버릇없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이 때부터 초면에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초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언뜻 봐서는 초면에 나이를 묻는 것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허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초면의 나이를 묻는 행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상황에서 나이를 묻는 상대의 질문이 유쾌한 것도 아니고요. 나이를 묻는 상대의 질문이 불쾌했던 경험,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나이를 묻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누가 누구에게 나이를 물을 수 없는가를 확인해 보면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체로 권력이 있는 쪽이 권력이 없는 쪽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일방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적은 쪽이 권력이 많은 쪽에 나이를 물으면 무례한 행동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은 권력에 기대서 당연히 상대의 나이를 물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의 나이를 물었을 때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불쾌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묻는 것은 나이를 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를 묻는 시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어떤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고 나이를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만났다? 너 몇 살이니? 라고 말한다.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인들 상호간에 나이를 묻는 시점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서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나이를 묻습니다. 특히 사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때 서로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죠. 이런 것은 일종의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이를 묻는 것을 크게 불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를 묻는 시점이 가장 불쾌한 것은 맥락 없이 갑자기 다짜고짜 나이를 물을 때입니다. 뜬금없이 당신 몇 살이야? 이런 말이 오가는 장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몇 살이야? 라는 말은 연령 권력만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고자 할 때 오가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이런 물음에 만약에 저 몇 살인데요? 라고 답을 한다면 큰일 납니다. 나이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어른인데 윗사람인데 어디서 윗사람 앞에서 까불고 난리야? 이런 말을 대신하는 말이니까요. 이런 말이 유효한 표현으로 기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연령 권력이 굳건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당신 몇 살이야? 라는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연령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연령 차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나이가 큰 권력으로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나이가 권력이니 상대의 나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대의 나이에 그리고 나의 나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나이가 권력인 사회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권력이 되는 사회를 만든 이면에는 사실 한국어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한국어를 만든 이면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어는 나이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사용을 통해서 그런 권력관계를 일상화합니다. 일상화된 차별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어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자각하지 않으면 한국어 사용자들은 누구나 쉽게 연령 권력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원치 않는 선량한 연령 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별보다 연령 차별은 가장 무서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연령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갖게 되는 권력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력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연령 차별은 사라지기가 정말 어려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다른 차별보다 차별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연령 차별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을 소위 선량한 연령차별주의자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바로 한국어에 존재하는 높임법입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언어의 서열을 통해서 사람의 서열을 가르치고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나이에 민감한 것도, 나이에 많고 적음을 사람의 서열로 생각하는 태도도, 나이를 불가침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연령차별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 그 중심에 한국어의 높임법이 존재합니다. 한국어 사용자라면 한국어의 문법을 따라 말해야 하는데 문법에 맞게 말하려면 높임법을 적절하게 지켜야 합니다. 높임법이 부적절하면 올바른 문법을 따르지 않은 말이어서 올바른 한국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간 많이 바뀌어 오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금과 옥조도, 불가침의 성역도 아닙니다. 사회적 약속일 뿐이죠.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언어이고요. 사용자들의 합의가 없다면 하나도 바뀔 수 없는 것이 또 언어입니다. 높임법의 변화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제의 세계관 속에 살았을 때 사람들은 신분이 높임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나이와 무관하게 반말을 쓰고 존댓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나이와 무관하게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한국어의 문법이었죠. 하지만 신분제가 없어진 후에 한국어 사용자들은 그 문법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신분제의 그늘이 말에 존재했었죠. 하지만 한국어 사용자들은 지난 130년 동안 꾸준히 한국어의 문법에서 신분제의 그늘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신분을 대신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되면서 연령차별이 이번에는 신분차별을 대신해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유유서의 세계관이 신분제의 세계관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말의 위계로 관계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듣는 사람은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듣는 사람보다 높고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위계의 어떤 위쪽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당연히 반말을 쓰고 존댓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이유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반말을 하는 이유도,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초면에 누군가에게 반말을 들으면 불쾌감이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뜸 초면에 만나서 말의 위계로 관계의 위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상대의 무례함이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유독 꼰대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언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댓말을 서로 쓰는 관계에서 과연 누가 누구의 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서로 반말을 하는 관계에서 누군가를 꼰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의 높임법이 초래하는 이처럼 공고한 연령차별주의적인 생각은 언어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하지만 존댓말과 반말의 위계는 존댓말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과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설정하게 합니다. 당연히 차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연구자들은 흔히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임법의 순기능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예의 바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높임법 중에 높임에 방점을 찍을 때 유효한 말입니다. 한국어 높임법은 높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낮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춤에 방점을 찍으면 말로 상대를 하대하게 하는 그런 역기능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차별주의적인 사고는 높임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높임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랫사람, 윗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손아랫사람, 손윗사람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상대 높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듣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따져서 듣는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 혹은 높은 사람이면 존댓말을 갖거나 아랫사람이면 반말을 사용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한국어의 높임법을 설명하면서 아랫사람, 윗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듣는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 이렇게 되고 반말을 듣는 사람은 아랫사람,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어 사용자들은 나이에 대해 다른 언어 사용자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감각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령 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의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우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사용자들은 매일매일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을 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연령 차별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담는 도구인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담지 못한다면 언어를 바꿔야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감사합니다.